경기 시작 2시간 전인데 다들 줄을 서 있어서 저희도 줄을 서서 게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검사를 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레이데이를 맞이해서 선착순 2만 명한테 티셔츠를 주는데 저희는 받았습니다. 블루제이스 오피셜 팀샵을 왔습니다. 저희도 한번 모자를 사러 가볼까요? 마음에 들어? 싫어? 그 모자 자체가 난 좀 별론 것 같아. 그래. 짠! 짠! 블루제이스의 팬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자도 샀고 하니까 배를 채워볼까요? 역시 야구 경기는 먹으러 와야죠. 음식과 맥주를 주문해서 왔어요. 저는 푸틴을 시켰고요. 승강이는 와플 샌드위치입니다. 컨츄리 데이라고 해서 오늘 컨츄리 음악을 경기 전에 즉석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다들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장면이 호텔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뷰가 로저스 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 센터의 야구 경기를 호텔 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야구장 뷰를 잡아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내지는 가족들이랑 어울리면서 야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캐나다 국가가 나올 때 트루노스를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 뭔가 느낌이 이상해. 우리가 이미 너무 제츠에 길들여졌어. 윌리펙 제츠 홈게임에만 하는 거였어. 신수영 첫 타석은 삼진당했어. 토론토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씁쓸하면서도 좋네. 안 돼. 신수영은 오늘 멀티히트 해야 돼. 연타석 홈런이야. 말도 안 돼. 벌써 2회인데 홈런으로 3점을 줬어. 선발 내려오겠다. 선발 빨리 내려오고 오승환으로 빨리 교체를 하자. 미쳤다. 또 홈런 맞아? 아니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수수가 너무 못하네요. 모자까지 사서 경기를 보러 왔으면 이겨야지. 5대0으로 관리고 있다. 교체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해주고 있고. 아직 오승환 몸이 덜 풀렸나 봐. 그 와중에 사람들은 뭐가 신난다고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지. 아이고야, 1점 내기 어렵다. 그래도 홈런 쳤습니다. 토론토 라저스 센터에서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아이, 그 와중에 오승환은 또 홈런 맞았어. 1할 8푼 8리짜리한테. 그래도
두 사람을 본 것에 의의를 두면서. 파울. 파울. 그리고 안타깝게 오승환과 추신수의 대결은 앞타선에서 끊기는 바람에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오승환이 던지고 추신수가 여기 타석에 들어서는 거 보면 좋았을 텐데. 맞아. 그 와중에 신수 형 3안타 경기였어 오늘. 좀만 살살 하시지. 지금 홈런 쳐서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면 아니 되지. 그의 말인데 희망 고문시켜. 맞아. 심지어 원하는 시면서. 맞아. 마지막까지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은 진짜 장난치나 진짜. 7-4로 블루제이스가 졌습니다. 아쉽게 졌지만 추신수 보고 고생한 마스. 네. 경기는 재밌었네요. 홈런도 많이 터지고 파울도 많이 터지고. 이렇게 저희는 토론토의 첫째 날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내일 봐요.